두 번째 과제의 난이도도 상당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과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민현미 선수. 네, 민현미 선수 그래도 두 번째 과제까지 아주 침착하게 네. 잘 진행해오고 있어요. 네, 세 번째 과제에서도 침착하게 잘 좋은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민현미 선수 심경이 지금 읽어지고 있어요. 어떤 심경이 느껴지나요? 세 번째 과제는 네. 출발해서 다음 두 번째 홀드까지의 거리가 지금 상당히 멀거든요. 아, 민현빈 선수에게는 부담이 되겠어요. 예, 지금 대략 한 3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민현빈 선수 일단 첫 번째 시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그 부담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 네, 지금 보면은 서 있는 저곳에서부터 다음 홀드까지는 수직구는 대략 한 2m 50 정도, 그리고 실제로 진행해야 되는 거리는 대략 한 3m 정도 돼 보이는데요. 민현빈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1m 이상을 날아가야 한다는 건데. 아, 지금 몸을 날려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네, 민현빈 선수 지금 누웠어요. 아, 두 번째 시도를 이제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민현빈 선수. 그리고 아니 저 볼륨이 붙어 있는 것도 부담인데 네. 오버행도 심해요. 네, 맞아요. 오버행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민현빈 선수 몸을 뒤쪽으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민현빈 선수가 진행해야 되는 예, 비행 거리는 대략 한 1m 이상을 점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키가 큰 선수들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민현빈 선수 이 특유의 탄력을 이용해서 돌파를 해야만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민현빈 선수 저거 보세요. 아, 지금 루트 세터가 손으로 잡고 가라고 네. 부착해 놓은 홀드를 민현빈 선수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 손 홀드에 올라섰어요. 저것만큼은 정말 네. 정말 높이 살 만해요. 민현빈 선수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 민현빈 선수 네, 두 번째 시도도 지금 실패를 했고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근데 민현빈 선수 지금의 집중력 정도면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또. 네. 지금 홀드에 다시 발을 올려놓고 네, 손 홀드에 올라서서 지금은 오른손이 네. 거의 홀드에 근접했어요. 네, 이제. 네, 근접했어요. 네네. 민현빈 선수 첫 번째 점프보다도 대략 한 50cm 이상을 더 많이 뛰었어요. 네, 민현빈 선수 이 루트 경기를 하면서 점프력이 더 높아지겠어요. 네, 민현빈 선수는 지금 예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점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 네.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과제가 선수들에게는 많은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심적 압박이 네. 대단하죠. 저런 과제에서는 네, 민현빈 선수 벌써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경기를 치르고 있는 민현빈 선수입니다. 지금 다 하는데 손이 거의 근접했는데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민현빈 선수. 네, 민현빈 선수. 민현빈 선수, 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남은 예. 시간을 써서 네, 완료해야죠. 지금 민현빈 선수가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민현빈 선수가 지금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갖다 민현빈 선수가 그냥 보내서 민현빈 선수 달려! 오른손이 닿았어요! 네, 민현빈 선수! 민현빈 선수 지금 이제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다시. 네, 이제는 좀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민현빈 선수 예, 손홀드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네. 탄력으로 그렇죠. 네, 이번에 점프! 거의 근접했는데요. 그렇죠. 민현빈 선수 다시 목이 맞춰야 돼요, 민현빈 선수. 민현빈 선수 지금 희망이 보여요. 네, 빠르게 올라가야죠, 지금. 네, 민현빈 선수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이용해서 점프를 예, 지금 여섯 번째 시도 때처럼 탄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지금 휴식을 갖고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예, 시간은 종료가 네, 됐어도 네, 종료됐고요. 예, 루트상에만 올라서기만 하면 선수에게는 무한대로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락하기 전까지는 네, 마지막 시도 민현빈 선수 2단 점프! 두 손이 다 들어갔는데 아쉽습니다. 조금 짧았습니다.